자, 그다음에 이 넷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69페이지 취득쇼 269페이지 8번 취득쇼 보면 그죠? 8번. 자, 점유 취득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했죠. 자, 취득쇼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주어 끊고 자주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아까 했죠? 우리 점유할 때, 점유하면 다섯 개 추정,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 추정하기 때문에, 자주는 당연히 추정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일단 점유한 사실만 증명하면 되지, 자주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번 틀리고. 그 다음에,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 자, 여러분, 그죠? 우리 완성을 기준으로, 자, 20년 완성을 기준으로, 자, 갑건데 참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 20년 완성되기 전에 갑이 병정에게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어쨌든 땡 완성되면은 완성 당시의 최종 양수인에게 완성 당시의 명인. 자, 중요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취득쇼에서는 요거 딱 하나 기억합니다. 완성 당시에 등기된 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중간에 얼마든지 바뀌어도 완성되기 전에 바뀌었다. 최종 양수인에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분에 전전 양도된 후,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최종 등기 명인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자, 주어 끊고,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의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 철거.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판례입니다. 완성되니까 원 소유자가 알았습니다. 원 소유자 알았다. 예? 원 소유자가 열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토지에다가 막그 점유자가 못 들어가도록 막 담장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 그럼 완성한 점유자는 아직까지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도 아니잖아요. 소유자도 아닌데, 그럼 뭘 가지고 청구할 수 있냐? 있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정당한 점유자로서. 완성하면은 정당한 점유자로서 원 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하거나 철조망을 설치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되겠습니까? 예,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3번. 또 틀리고. 자, 4번 갑니다. 완성 후. 뭐 후? 자, 완성 후. 완성 후. 자, 완성된 당시에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 자, 그러면 요 명의신탁 나오니까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완성 후 수탁자인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안 하고 있는 수탁자로부터 다시 적법하게 이전받은 신탁자.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신탁자에게는 신탁자는 완성자에게 뭐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어쨌든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은 점유자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완성 당시에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 누굽니까? 수탁자지. 그럼 수탁자이 빨리 등기 청구해 가지고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받은 뭐 신탁자, 이후에 이전받은 신탁자에게는, 신탁자는 점유자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주어가 이겁니다. 신탁자는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꾸로,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신탁자는 대항할 수 있다고,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 무슨 자는? 신탁자는 점유자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완성 이후에 등기된 사람은, 점유자에게, 요거는 완성된 이후에 등기된 자는 점유자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완성 이후에 등기된 사람에게는 점유자는 대항할 수 없고, 자, 중요합니다. 완성 이후에 등기된 사람에게는 점유자는 대항할 수 없고, 거꾸로
등기된 사람은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다시 합니다. 완성 이후에 등기된 자에게 점유자는 대항할 수 없고 등기된 자는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주어. 그럼 요 신탁자는 이후에 등기된 자죠. 등기된 자는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다르게 고치면 완성된 점유자는 이전 받은 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죠? 되겠습니까? 예, 요 막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 주어가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자는 이후에 등기된 자는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또 거꾸로 그냥 한 개만 합시다. 그죠? 두 개 하니까 여러분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명의신탁자는 완성 이후에 등기된 자는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4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완성으로. 그러면 완성해가지고 등기까지 되는 거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 중에 체결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기속한다. 자, 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자,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 차임은 누가 가져가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죠? 갑거지만 을이 쭉 해가지고 임대했습니다. 그럼 자, 완성하고 나서 등기하면 언제부터 자기가 소유자냐면 점유 개시 시에 소유자니까 그 임료 받은 거는 누구 거? 점유자 거죠. 점유자 거고 원소유자에게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점유자가 받은 차임은 원소유자에게 기속하는 게 아니라 완성한 소유자, 완성한 점유자에게 기속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소유자다? 점유 개시 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점유자가 자기 것도 아닌데 임대해 갖고 차임 받았다. 땡 완성했다. 이제 정상적인 소유자가 됐다. 그럼 이때까지 받은 차임은 누구 거? 점유자 자기 거지. 원소유자 거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법률적으로 언제부터 소유자면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9번으로 가는데 자,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자, 시효취득자는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맞죠? 예, 20년간 점유하고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 자, 여러분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도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채권적이잖아요. 그죠? 채권적인데, 자,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난 뒤에 등기청구권이 발생했다. 발생하고 나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하고 있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시효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승립한 거로 보지 않고 단지 등기청구권만 발생하는 것이지 원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시효취득한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승립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진짜 권리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저희 병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자, 근데 완성 당시에 등기부에 기재된 자가 병인데 이 병 등기가 무효다 말이죠. 그럼 진짜 권리자는 누구냐 하면 뭐 갑이다 이렇게 했을 때
완성 당시의 등기가 병인데, 완성 당시의 등기가 병인데, 됐습니까? 완성 당시의 등기가 병인데, 병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앞에 있는, 진짜 권리자, 진짜 등기부 명인, 어른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지, 이 완성 당시의 등기가 무효라면, 요 병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른 진짜 등기부 명인을 대위하여 병 등기를 말소하고 난 뒤에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된 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다. 맞고, 이런 경우는 진짜 권리자, 진짜 등기 권리자, 등기 명인을 대위하여 병 등기를 말소하고 난 뒤에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 무효인 등기 명의자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4번 맞다. 자, 5번.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소를 제기하였으나, 자, 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소를 제기했다면 원 소유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죠? 자, 갑건대 을이 완성돼 가지고 등기 청구했으면 완성을 가지고 등기 청구하니까 알면서 병에게 처분했다. 모르고 처분했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인데, 어쨌든 양수인에게는, 양수인이 103조, 108조 이런 거 아니면 악일지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자, 그럼 완성 당시 명인이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인데, 자, 완성을 가지고 갑에게 등기 청구했습니다. 등기 청구했다. 소 제기했다. 갑은 이제 을이 20년 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처분했다. 불법 행위.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이 소유를, 자, 근데 처분했다. 그런 경우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등기 청구하니까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등기 청구하니까 갑이 안 해줄 것 같단 말이죠. 등기 청구하니까 갑이 알면서 처분했다. 요때는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거나 대상청구권 이런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자, 근데 등기 청구하니까 됐습니까? 등기 청구하니까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열받으니까. 그죠? 자, 근데 등기 청구하니까 안 해준다. 그래서 갑이 편리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야, 나도 공짜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싼 가격으로 파는 형식으로 나한테 이전해라. 내가 돈, 어차피 내가 소송하는데 든 비용이나 이런 비용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전해라. 그래서 간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매수를 제의했다. 시효 이걸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자, 다시 합니다. 등기 청구 후 알면서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악인 경우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또는 대상 청구권. 그 다음에 또 청구하니까 등기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나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너가, 내가 너 뭐 소송 안 해주면 내가 소송 제기하고 여러 가지 든 비용 너한테 돈 줄 테니까 파는 형식으로 내한테 이전해라 라고 매수를 제의한 것도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했다. 시효 이익을 포기로 보지 않는다. 간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그죠? 돈 몇 푼 주고 이전 받는 거고. 자, 근데 등기 청구하니까, 이제 갑이 막 당황하면서 오히려, 나 이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팔아라. 파는 형식으로 누가 제의했냐면 오히려 요 종전의 소유자가 됐습니까? 매수를 제의해가지고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돈 몇 푼을 받고 자기가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됐습니까? 막 갑이 당황하면서 야, 내가 그러면 돈 종전의 시세로 쳐서 돈 줄 테니까 너 취득시효 주장하지 마.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자,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원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를 하고 자기가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다. 또
또 소도 취하겠다. 그 후 상대방이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시효 이거의 뭐다? 포기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하고 요거 맞다. 요거하고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했다. 점유자가 완성한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한 것은 시효 이익 포기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요거하고 자 완성하고 나서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했다. 시효 이익을 포기로 보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자 취득시효 하니까 원소유자가 당황하면서 야 그러면 너 내가 파는 형태로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시효 추정하지 마. 내 돈 1억 줄 테니까 추정하지 마. 하니까 돈 받고 됐습니까? 소 제기한 것 취하고 됐습니까? 취하고 야 너 거다라고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면은 어른 시효 이익을 뭐로 본다? 포기로 본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누가 돈을 주냐면 원소유자가 돈을 주니까 갑이 소 취하고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한다. 됐습니까?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한다. 시효 이익을 뭐로 본다? 포기로 본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했다. 시효 이익을 포기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 다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도 뭐죠? 10번도. 여러분, 그죠? 그, 시험에서 틀린 것 이렇게 했습니다. 틀린 것은 4개는 틀리고, 4개는 맞고, 맞다. 1개가 틀린 것이다. 요게 정답이죠. 그죠? 자, 근데 틀린 것 했는데 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요것도 맞다 하면은 답이 없다 하면 모두 정답 이렇게 합니다. 틀린 것 찾아라 했는데 이게 맞는 것도 무슨 답? 정답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틀린 것 하면 몇 개가 틀려야 됩니까? 네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린 것인데 이 틀린 것이 출제가 잘못돼갖고 논란의 대립이 있다. 확실하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것도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 맞다라고 판단되면은 뭐다? 답이 없죠. 틀린 게 없죠. 이럴 때는 모두 정답 이렇게 합니다. 또 거꾸로 맞는 것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한 개는 맞고 네 개는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게 맞는 게 아니라 이것도 틀린 것이다 하면은 역시 이것도 무슨 정답? 모두 정답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 찾습니다. 뭐 한 것 찾습니까? 옳은 것. 자 A는 B의 토지를 매수하여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 풀 때 A는 샀습니다. 그러면 A가 사가지고 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 그럼 자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이면 12년이잖아요. 그럼 이미 20년 지났다. 그럼 A는 취득시효를 가지고 또 등기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채권적인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A는 매매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A는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2002년 2월. 자, 그럼 요는 요 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지만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지만 채권적 청구인데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 몇 년? 10년인데 요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10년
2002년 등기청구권이 2002년 10월로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어. 그 다음에 A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아니죠. 일단 점유하면은 됐습니까? 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럼 만약에 점유자가 증명 못하거나 일단 점유하고는 있는데 무엇으로 점유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거나 됐습니까? 불분명하면 여전히 뭐로 추정합니까? 자주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여전히 뭐로 추정합니까? 자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 A는 됐습니까? A는 A가 증명하지 못해도 타주 점유가 아니라 여전히 뭐다? 자주다.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뭐다? 자주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도 틀리고 자, 3번 갑니다. 자,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자, 여러분 보죠. 그 A는 92년, 그죠? 1992년 해가지고 언제 취득 시효합니까? 2012년 2월 취득 시효 완성하는데 자, 근데 2010년 9월 9일 요 B로부터 누가 C가 샀다 그죠? 자, 그러면 땡 완성하면은 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명인 막 땡 완성하고 나면은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C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C가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경우 A는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여전히 뭐 있다. 자,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고 여전히 C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2012년 2월에 취득시효 완성하는데 13년 3월 3일 됐습니까? A가 D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자, D는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럼 D는 자, 완성하고 난 뒤에 자, 등기 안 한 상태에서 D에게 이전했습니다. 그럼 D는 B에게 D는 만약에 뭐에게 완성 당시의 소유자 B에게 등기 청구했는데 B는 A를 뭐하여 대위하여 B에게고 직접은 안 됩니다. 자, 근데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됐습니까? B에 대하여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A를 뭐하여 대위하여 고개 빠져 있다고 해서 원래 이거는 대위하여 직접 안 되고 대위하여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으로 나왔는데 맞는 거로 나왔는데 이제 대위하여 됐습니까? 대위하여 고개 빠졌다고 이것도 틀린 지문으로 해서 정답 없음 이렇게 나왔다고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어쨌든 고는 4번은 A를 뭐하여 응?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B에 대해서는 A를 뭐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요게 빠졌다고 A를 뭐하여 대위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A를 뭐하여 대위하여 이게 빠졌다고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답 시험 치고 나서 바로 정답 나올 때는 4번 정답 맞는 거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뭐 이 제기해서 해서 정답 없음 이것도 틀린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자는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에게 등기청구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A를 뭐하여 대위하여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청구는 하는데 D가 B에게 청구를 하는데 A를 뭐하여 대위하여 있다 하는 거예요. 뭐하여 대위하여 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4번 당시에는 4번이 정답으로 나왔으면 처음에 시험 치고 나서는 바로 4번
이 맞는 거로 나왔는데 뒤에 해가 틀린 거로 해서 정답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를 해도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물권 변동이 발생해야 새로운 명인에게는 주장 못한다. 그럼 그 완성 이후에 가등기가 돼도 여러분 가등기 그 자체는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에 A는 여전히 시효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5번도 중요합니다. 이후에 뭐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사람은 주장 못하는데 물권 변동과 관계없는 가등기가 됐다. 여전히 취득시효할 수 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 점유 취득시효에 관해서 옳은 거 됐죠. 악의 무단 점유는 하면은 타주입니다. 악의 무단 점유는 주어 타주. 그래서 1번 X, 2번 공용 부분은 됐습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번 정답. 한필 토지 일부. 여러분 100평 중에 40평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될 수 없다 하는 거. 점유 취득시효 인정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근데 없다가 맞게 하려면 요 등기부 하면은 취득시효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하면 맞습니다. 됐습니까? 토지 일부 점유는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점유 취득시효는 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등기하지 않은 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완성 당시의 만약에 갑건데 자 을이 완성했습니다. 그럼 완성 이후에 물권 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가 된 사람에게는 주장 못한다. 그러면 어쨌든 뭐 가등기가 앞에 됐든 뒤에 됐든 간에 여기에 뭐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했다.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 본등기가 됐다. 그 사람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되겠습니까? 4번.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은 뭐냐? 완성 이후에 물권 변동. 완성 이후에 물권 변동, 완성 이후에 물권 변동 한 물권 변동을 가지고 등기한 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다음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취득시효 중단하면 점유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점유 못하게 해야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하는 거. 자, 그다음 12번 갑니다. 자, 틀린 거. 여러분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맞다. 그럼 중복등기로 인한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가는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될 수 없다. 1번, 2번 다 맞습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는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완성하고 나서 아직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고 됐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등기청구를 앞 사람을 모아여 대위하여 그래서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에 자 완성 후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뭐 소유권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저당권 설정했거나 한 건 그대로 유효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그럼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했잖아요.
완성하고 나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나중에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됐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럼 자기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소유권 취득하게 돼서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자기가 갖고 그 저당권을 말소했다 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야, 너가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내가 갚았으니까 그 갚은 돈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요 갚건데 자, 을이 완성했습니다. 그럼 빨리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원소유자가 됐습니까? 원소유자가 등기된 자가 자, 이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점유자죠.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1억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줬습니다. 그대로 마다 유효. 자,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러면은 갑에게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해가지고 등기 이전 받았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건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갚았습니다. 갚고 난 뒤에 원소유자에게 야, 너가 설정해 놓은 저당권 내가 갚았으니까 나한테 달라 하는 거. 갑에게 부당이득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왜? 갑은 소유권 상실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안 갚는다는 거죠. 안 갚고 누가? 을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취득했기 때문에 누가? 을이 갚았다. 자기 물건에 대한 하자 누가 없앴다? 자기. 그래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있다가 아니고 무슨 다?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완성 후 명의신탁 해제. 자, 아까 했죠. 완성 이후에 물건 변동, 완성 이후에 정상적으로 등기된 사람에게는 주장 못한다 했습니다. 완성 후, 그럼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냐 하면 수탁자입니다.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취득시효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신탁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신탁자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해지를 원인으로 해지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정상적이다 하는 거죠. 수탁자에게서 신탁자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신탁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다? 4번이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4번, 5번 중요한 질문이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완성 이후에 정상적으로 등기, 물권 변동, 가등기는 아니죠. 아까 가등기 빼고 등기가 됐다. 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러면 신탁된 부동산을 취득시효했는데 그럼 빨리 수탁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구? 다시 해지가 돼가지고 신탁자에게 되돌아갔다. 신탁자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것.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 13번 부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